그래도 나랑 희희리님은 의견이 좀 맞지 않은 때가 있긴 하지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희희리님께서 슬쩍 보시더니만. 아니 너 싸우잖아. 어제도 나랑 싸웠잖아. 어제? 어제 뭐 싸웠지? 마라탕이 먹기 싫어서 마라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했었던 것 뿐인데 싸웠다고? 준둘님 살면서 극대노한 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음? 극대노? 극대노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대웃고 싶어. 제가 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내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안 싸우려고 해. 근데 제가 이거가 약간 조금 남들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은 희디님과 저는 함께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막 물어보잖아. 두 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뭐 싸운 적 있나요? 이러면은 아 근데 뭐 제가 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싸운 적은 없어요. 하하하하 하면은 이제 희디님께서 뭐 자주 싸우긴 해요. 그래도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에서 싸웠어? 언제 싸웠지? 응?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만약에 희디님과 제가 내가 뭐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뭘 잘못했어. 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그러면은 내가 무한정 잘못했으면은 내가 미안하면 되는데 이쪽도 뭔가 조금 책임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황. 누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아. 아니 그래도 네가 하는 건데 그거 했었어야지. 그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기분이 상했어. 희디님도 자기 할 것만 하고 나도 나 할 것만 하고 흥하게 있다가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래? 그래 같이 이제 밥을 싹 먹으러 가. 여기에서 과연 우리 둘은 싸운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싸웠다가 화해했다. 제가 생각하는 싸웠다 다퉜다 싸웠다 그러면 이거? 이거 싸웠다? 이거는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어.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건지 맞춰가는 과정이야 현재. 이거는 토론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거는 다투는 거잖아. 이거는 다투고 있잖아 지금. 더 이상 이성이 관여할 틈이 없어. 너와 나는 함께 끝장을 한번 보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 나도 감정은 상하지만은 내가 생각한 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듣고 있던 희디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혹시 나의 설명이 뭔가 부족했나 구구절절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 논리적이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이해했을 텐데 논리가 부족해서 희리님께서 나의 논리를 듣지 않고 감정이 상한 채로 나와의 대화를 거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 위에 써놓겠습니다. 혹시 모를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부족했던 논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해서 아까 내가 했던 말 중에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네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 그지? 나도 그거를 하면서 뭘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너도 약간 뭐 약간 실수는 하는 거잖아. 사람은 실수를. 그지? 그러니까 서로 실수하지 말고 그지? 이러면은 싸움으로 설명해도 될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로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가 않아서 감정이 상해갖고 약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항상 그래도 나랑 희디님은 의견이 좀 맞지 않은 때가 있긴 하지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희디님께서 슬쩍 보시더니만 아니 너 싸우잖아. 어제도 나랑 싸웠잖아. 어제? 어제 뭐 싸웠지? 마라탕이 먹기 싫어서 마라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했었던 것 뿐인데 싸웠다고? 싸움에 있어서 약간 둔한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어. 만약에 야 그건 아니지 너는 그거 아니잖아 뭐 하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야 왜 그래 니네 싸우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 제 생각에는 얘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야. 우리 둘은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하고 있다니까? 토론 중이야. 갑자기 얘가 등장해서 갑자기 콜로세움을 만들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얘기. 그러면은 얘도 왜 아까 화를 내기 시작해. 아니 싸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싸우냐고. 나는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표정이 굳어졌나 생각을 하고 웃어. 나 진짜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하면은 다음날 학교를 이제 가고 있는데, 야 지금 노래 이제 봤냐? 싸우는데 지금 막 웃으면서 야 이거 완전 어? 사이코패스가 멀리 있지 않아? 멀리 있지 않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웃는 거는 혹시나 싸우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이제 나는 괜찮아요를 얘기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쪽이 이러면은 울지마 나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울지마 는 하지 않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둘의 대화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났나? 왜지? 깜짝 놀라. 우리 지금까지 대화 잘하고 있었잖아. 야 너도 이제 좀 그만 좀 해. 쟤 울잖아. 어? 하면은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저는 싸우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정 표현. 아니요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면은 학교에서 또 야 쟤는 막 울고 있는데도 혼자 웃고 있더라. 와 사이코패스 이렇게 돼. 물론 감정이 상하지. 물론 감정이 상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이유가 티인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감정은 여기다도, 그리고 토론 주제는 여기다도, 마치 반반 후라이드 치킨처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약간 이런 식으로 따로 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양념이 이렇게 튀잖아. 양념과 후라이드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잖아. 양념이 약간 일로 넘어가서 내가 즐기던 후라이드가 양념이 살짝 묻었어. 그럴 수 있지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야. 후라이드에 양념 조금 묻었다고 양념이 되진 않잖아.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이걸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양념이 묻었다니 이것은 믿을 수 없어 느낌이랄까?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그래서 싸운 게 없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싸움의 기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히디님과 함께 살면서 배운 거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히디님이 화났어. 화난 건 잘 모르겠어. 내가 로봇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디 포인트에 화났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화난 거 사실 잘 몰라. 유추를 해보는 거야. 미간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한숨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을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내가 또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난 것 같구만. 어떻게 해야 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불이 심하게 났는데 내 능력으로는 내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뭘 해도 불을 끌 수가 없을 것 같아. 물을 뿌린다고 해서 싹 꺼지는 불이 아닐 것 같아. 일단은 좀 기다려야 돼. 배운 거야. 불이 이렇게 심하게 났는데 가서 내가 뭐 한다 그러면은 이 불이 이제 폭발이 될 수가 있어 갑자기. 멀리서 기다리는데 그 소화기는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기름에 붙은 불처럼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너무 멀리서 이게 멀뚱멀뚱 있으면은 히디님께서 이쪽을 이렇게 싹 봤는데 소화기 없이 놀고 있었어. 아수라 불이 태양풍처럼. 이거 이 차이 진짜 중요해. 멀리서 지켜보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 바로 이제 와. 옆에 저는 지금 당신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분노 공감 표정법이라는 게 있어. 분노 역시 공감을 나랑 싸우던 상대는 이거야. 근데 나는 싸운 게 아니라서 아이 선생님 뭘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요 하면은 분노가 두 배 세 배 증폭이 되기 때문에 분노 역시 공감이 필요하다. 분노 공감 표정법. 나도 막 절대로 인정 어때. 나도 이러고 있으면은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어. 분노 공감 표정법이란 무엇이냐. 마치 내가 잘못을 100% 했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는 싸우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얻어맞는 거지. 내 잘못이 51%고 네 잘못이 대충 49%인 것 같다. 1%를 양보한 것 같은 그 묘한 표정. 화가 나기는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것 같은 오묘한 표정.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화가 난 것 같지 않은 오묘한 표정이 있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 녀석도 화가 난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뭐 화낼 일인가 유도를 하는
분노 공감 표정법이 있어. 화를 내는 듯 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거를 보면은 화가 나긴 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들게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말없이 뚱하니 있는다던가 이러면 액션이 싸움 끝난 것 같은데 하고 야 뭐 맛있는 거 먹을래? 약간 이러면은 말했죠. 멀리 있어도 소화기는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이거야. 분노 공감 표정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해는 어떻게 하냐. ENTP로 삶을 살아온 저는 지금까지 배려라는 것과 거리가 상당히 먼 인간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뭐 챙겨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 못해. 이런 거를 원래 잘 못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피아노를 잘 못 쳐요 약간 이런 것처럼 잘 못해.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하려면은 그 사람에게 감정을 넣어서 공감을 해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떡해 안타깝다 내가 챙겨줘야겠어 약간 다이렉트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쌍해 라는 생각을 하려면은 프로세서처럼 어떻게 불쌍한지 일단은 1차 처리 과정을 걸쳐 그 다음에 2차로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사람에게 이제 배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또 저런 배려 없는 인간이라는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되는 것 때문에 이제 3차 필터를 또 하고 다시 한번 나의 뇌 속으로 넣어서 이 정도의 배려의 말이라면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이게 어려우면은 침묵이 금. 그러면은 뭐 너무하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중요해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슬픔 공감 표정법의 하이라이트. 슬픔 공감 표정을 잘하고 있었다면은 이쪽도 이제 불길이 수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잔불 처리를 하러 갑니다. 필살기. 어찌 보면은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필살기.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배려 하나를 해줘. 커피 마실래? 나 두 개 했는데 너 하나 먹을래? 히히히히 계속 항상 지 것만 시켜먹던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었는데 웬일로 갑자기 내 거를? 그래 하고 불길이 완전히 연소가 되면은 분노 공감 표정법은 완성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나눈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의 중요한 점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 네가 그렇게 화난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영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따뜻한 말 해주기. 나도 영 마음이 좋지가 않아. 속으로는 무슨 생각해? 마음이 좋고 나쁘고 한 적이 없어? 마음은 없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제스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상대방의 화가 이제 좀 누그러지지. 막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티 얘기를 하니까 맞아 왜 사람들은 티를 공감을 안 해주냐. 우리 티도 공감을 해줘라. 약간 의심.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F야. 이 공감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의 의견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는 저는 좋아요. 공감은 이 사람의 의견도 나랑 똑같은 걸로 맞춰버리는 거잖아. 천편일률적인 거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단어를 더 좋아해요.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단어가 더 좋아요. 쟤는 저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 우리 의견은 달라. 하지만 네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나는 널 이해해 하면은 드디어 나를 이해하는 녀석이 나타났구만. 드디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디어 알아먹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거지. 그렇구나. 너는 그런 것 같구나. 약간 이해를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 약간 조금 그런 게 나에게 공감을 해서 나랑 거의 비슷해졌어. 내가 복제가 된다니 살짝 위기를 느껴져. 나는 좀 더 이상해야 되는데 누군가와 똑같아진 것 같다라는 위기.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납득시키기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해해 주셔도 좋고 공감해 주셔도 좋고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세상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고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내 마음대로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디님이랑은 자주 싸우지는 않아요. 어쩐 게 어제까도 살짝 싸운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그거는 물어봐야 돼.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물어봐도 괜찮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한데 너 그때 한 3일 전에 그때 화난 거였어? 약간 이런.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여튼 그랬습니다.